사람이 저희가 열심히 특히 2015년에 우리나라 국민평균자액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 지금은 고소득 국가 즉 부자나라 대열 진입에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 또한 개인농도에도 역전 발전을 이루며 지금은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유럽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로마니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동유럽의 국도선으로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로마니아가 들어온 길이 우리나라와 또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에 의해 1947년 로마니아에는 독일 정부가 세워지고 사회주의 시대를 얻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니콜라의 차우세스크는 로마니아를 우리나라와 똑같은 우상화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을 만나 회담을 했던 차우세스크는 조선식 가두 가리 자유에 홀딱 안 하고 1965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시대는 당시 그들의 시대는 14세기에 지어진 공동과 같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부쿠레슈티에서 길을 이루면서 교회의 창탑을 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도시 부쿠레슈티는 차우세스크가 집권한 이후 삭막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차우세스크는 가슴이 불편하라고 역사적인 기념비와 목적지 등 과거의 공통적인 건축물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차우세스크는 국민의 국민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 중심부의 5분의 1이나 되는 지역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당시 전통 건축물 1만여 채나 파괴되었고 이 때문에 무려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내몰렸습니다.